e스포츠의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VR e스포츠 아카데미아 2018 2018 GDF 쇼케이스. 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e스포츠의 새로운 미래죠. VR e스포츠의 다양한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게임캐스터 정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캐스터 박상현입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VR e스포츠를 많은 분께 선보이는 자리여서 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오프닝 영상을 함께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연습할 때 이걸 못 봤어요. 근데 네. 저희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오! 그 전까지는 전혀 쿵쾅대지 네. 않던 가슴이 그 영상과 함께 엄청나게 쿵쾅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멋지던데요. 네,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그 느낌을 네. 영상을 보고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VR 콘텐츠를 아마 즐기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VR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e스포츠화 시킬 수 없을까? 많은 분들이 고민들을 현재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모아서 오늘 이 쇼케이스가 준비됐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VR을 접하고 계신데요. VR의 e스포츠를 위한 노력과 이 시작 단계에서 과연 VR e스포츠가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인지 이 쇼케이스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쇼케이스 첫날이거든요. 아, e스포츠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프로게이머 그리고 스트리머들의 플레이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VR 게임이 과연 어떻게 e스포츠로 좀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께 좀 다양한 방법으로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일정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1시 55분부터 비트세이버에 대한 소개와 대결이 펼쳐 되고요. 이어서 2시 55분부터는 국산 게임으로 알려져 있는 스페셜 포스 VR 에이스에 대한 시연 및 개발자 인터뷰 행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3시 35분부터는 또 다른 VR 게임이죠. 타워태그에 대한 소개와 대결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유명 선수들의 네. 또 팬사인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오늘 쇼케이스는 VR e스포츠에 대한 e스포츠 전문가 그리고 VR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카데미아의 활동 중에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발전되는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전달할 예정이고요. VR 콘텐츠를 e스포츠화 했을 때 직접 플레이를 했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을 받는지 네. 그리고 이제 e스포츠로 발돋움했을 때 보는 재미는 어떤 재미가 있는지 여러분이 오늘 행사를 통해서 VR e스포츠의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오늘 이 쇼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VR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앞서서 아카데미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도 아카데미아가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콩두컴퍼니가 함께 주관하는 VR e스포츠 아카데미아고요. VR 발전과 e스포츠의 접목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네. 계속해서 발굴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과 오늘 쇼케이스를 통해서 이 VR e스포츠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준비한 행사고요. 맞습니다. VR e스포츠 아카데미아는 국내 최고의 e스포츠 전문가 그리고 VR 전문가 분들까지 해서 총 20분들 정도 모이셨어요. 그래서 이번 쇼케이스를 통해서 VR e스포츠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들을 또 논의를 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켜 나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들을 네. 주셨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능력 있는 이 전문가분들이 함께 만들어 준 네. 이 행사인데 네.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쇼케이스가 완성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고 VR e스포츠 아카데미아가 어떤 시간이 가졌는지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모아봤습니다. 영상으로 네. 바로 만나보시죠.
네, 굉장히 숨가쁘게 지나간대요. 사실 저희가 모여서 여러 가지 회의들을 거치고 오늘 이 쇼케이스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회의했던 시간은 굉장히 길었는데 네. 막상 화면으로 연출을 하니까 굉장히 짧아요. 네, 그래도 이제 표정을 봤을 때 이 즐거워하고 또 이제 선수들이 즐기는 모습 봤을 때 굉장히 좀 재밌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박상현 캐스터 항상 이렇게 단정한 모습만 여러분 보시잖아요. 앞서서는 평소엔 저렇게 하고 다니는구나. 그렇죠. 굉장히 발랄한 모습. 조명 감각을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김동연 해설위원이랑 같이, 영상 보니까 춤도 추더라고요. 보다가요. 보통은 춤 잘 안 추는데.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었던 게 바로 아카데미아.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긴 시간 동안 VR을 가지고 어떻게 e스포츠를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논의를 했던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요 이 VR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쇼케이스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VR e스포츠 아카데미아 구성원들을 저희가 한 분씩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십시오. 자, 먼저 VR 전문가 이승우님, 최강배님, 김찬기님, 송영일님, e스포츠 캐스터 해설위원입니다. 정소림 박상현 여기 나와 있고요. 네, 김동준 해설, 김정민 해설, e스포츠 선수로는 구교민 선수, 문호준 선수, 이재동 선수, 홍민기 선수입니다. 네, 크리에이터 제작자는 권희슬님, 성지훈님, 남현숙님, 최정원님이 계시고요. e스포츠 전문가로 박상진님, 성상훈님, 진교진님, 한승욱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모두들 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계신 팬 여러분들께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VR 스포츠 보안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고요. 앞으로도 발전돼서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열심히 이 무대에서 함께해 줄 저희 전문가 여러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념 촬영을 좀 하고 활짝 웃어주시고요. 이게 중요하죠. 기념 촬영. 그래서 이 VR e스포츠 발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함께했다라는 것도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은 나중에 중계했을 때도 이때 GDF 2018에서 저희가 쇼케이스 했었다. 그렇죠. 그런 추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순서로는 빠르게 자리로 모시는 게 원래 순서였습니다만 이게 사진 촬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본인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돌아가면서 활짝 웃어주시고, 카메라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오늘 또 이제 티켓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쵸. VR에 관심 많은 미래 꿈나무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진짜 환영합니다. 네. 자, 이제 사진 촬영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고요. 자, 전문가 분들을 다시 한번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분들 덕분에 오늘 이 자리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앞으로의 활약들도 저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제 오늘 이 쇼케이스가 지금 시작된과 동시에 이 VR e스포츠를 여러분들 직접 여기서 지켜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쇼케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준비된 게임 그리고 게임을 준비하는 선수와 해설진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쇼케이스의 첫 문을 여는 게임입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즐기고 계시는 게임이죠. 리듬 액션 게임 비트세이버입니다. 이 비트세이버는 저와 김정민 해설이 중계를 하게 되고요. 플레이어에는 이재동 선수와 테스터 훈 그리고 두 분의 모델 신채원 씨, 최민희 씨가 함께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동 선수의 동크톤이 또 기대됩니다. 댄서죠, 댄서. 이 선수가 이렇게 뭐 재능 가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춤을 기가 막히게 춰요. 근데 아무 때나 안 보여준다는 문제거든요. 쇼케이스니까 오늘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대를 많이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VR 게임의 e스포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스페셜 포스가 VR 버전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내 최초의 VR 서바이벌 게임 스페셜 포스 VR 에이스 시연 영상이 저와 이제 김동준 해설위원의 중계로 만나볼 수가 있고요. 네. 자, 계속해서 2대2 대전 슈팅 게임인 타워 태그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타워 태그는 여기 계신 잘생긴 박상현 캐스터 그리고 김동준 해설 김동준 해설과 훈남 대결인데 훈남 중계진. 생긴 건 김동준 해설위원이 최고죠. 여기 김동준이에요. 네. 그리고 에버모 구교민 선수, 매드라이프 홍민기 선수 한 팀 돼서 일반인 유저하고 2대2 대결을 펼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프로게이머들이 글쎄 모르겠어요. 이 VR 게임에서도 뭔가 좀 강점을 보이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 프로게이머들이 VR 게임에서 만약에 흔들리는 모습 보이면은 경기 정말 재밌게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길 바래요. 네, 기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플레이어 및 관계자 인터뷰는요. 권희슬 아나운서께서 직접 수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준비된
쇼케이스의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고 또 이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알려드릴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선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오늘 시작하면서 과연 어떤 무대가 펼쳐질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요.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총 준비되어 있는 게임들 다양하게 즐기면서 함께 신나게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비트 세이브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